하는데 왜 제 기타가 안 뜨죠? 이상하네? 어? 설마 내 건 아니겠지? 여보세요. 이게 지금 안 떠서. 아, 청양에서 양평 가는 거요? 네. 잠시만요. 이게 왜 취소가 안 됐나요? 취소요? 이게 이쪽 노선은 이미 다 운행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시면 바로 그 취소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수수료 없이요. 그럼 양평 쪽은 어떻게 가요? 전철로 한 번에 가는 전철이 있습니다. 여기 지평행이라고 되는 게 있죠. 지평. 지평. 여기 한 10분, 15분 걸릴 거거든요. 열차가 취소가 됐대요. 저는 이게 취소가 안 떠가지고 몰랐는데 어떡하지? 갑자기 지하철을 타고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딱 맞춰서 온 건데 당황스럽다. 엄청 당황스러워 지금. 안녕하세요. 이게 취소됐다 그래가지고. 네, 중지된. 돌아오는 것도 취소예요, 그럼? 네, 일단 양평 쪽 운행 구간은 아예 이용 안 되고. 아, 그래요? 네. 이게 예매가 왜 됐지? 예매는 오픈돼 있어서 미리 됐고요. KTX는 정상 운행하고 있는 상태라. 가는 건 KTX는? 가는 건 지금 가시는 거는 제일 빠른 게 1시 52분차 입석으로 되세요. 1시 52분이요? 지하철이 더 빠를까요? 지금 가시면요. 아, 네. 일단 지금 가시면 49분차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취소를 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야 돼. 미치겠다. 아까 지평. 예, 지평이랑 좀 타시면 됩니다. 지평. 지금 용산 도착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출발부터 너무 다사다난하다. 오늘은 기차 타고 가면 진짜 빨리 도착하고 편한데 지하철 여행을 하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반환영수증입니다. 이쪽 4번 라인에서 지평행을 타고 양평에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배차가 엄청 길어서 또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네, 저는 용문산 자연이형님 가요. 용문산? 오늘 비는 안 오겠죠? 이제 소나기 한 번씩 오지. 이제 조심해요. 네. 기차를 양평행을 예매를 했는데 열차가 중단됐어요. 드디어 이제 열차입니다. 하려고? 영상이. 드디어 내렸어요.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 더 늦었네요. 지하철을 1시간을 더 탔습니다. 변수다 변수. 갑자기 비가 내려. 네. 감사합니다. 비가 또 갑자기 오네요. 예. 기차가 운행 중지돼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어요. Hello, Liza. How do you do? I'm writing you a letter. I hope it reaches you. I know it's been a long time. You heard from me. I'm still kicking around.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좋다. 제 자리는 상단 위에 자리입니다. 힘들다. I heard you got a hit. And it looks real nice. 계곡물 소리가 진짜 크고 좋네요. 바로 아래 계곡물이 있습니다. 원래 저기 뷰가 되게 멋지게 보이는데 지금 안개가 가득 꼈습니다. 지금 부슬비가 내리는데 여기 나무가 울창해서 비를 좀 잘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데크가 아담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나만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는데 일단 지금 부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일단 타프를 먼저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낭도 정말 무거웠습니다. 모기채부터 보인다. 이렇게 빽빽하게 잘 챙겨왔습니다. 모기가 엄청 많네요. 나 벌써 옆구리 물린 것 같아. 오자마자 헌혈을 당했어. 킹밖에 복숭아뼈 물린 것 같아. 여기 진짜 상도덕이 어긋나는 부위인데? 간지러워. 이거 부었어. 오자마자 완전 뜯겼어. 자비가 없어.
모기약 찾느라 난장판인데 지금 일단 비가 그쳤기 때문에 가방 소개를 먼저 진행을 하고 타프를 치도록 할게요. 오늘 제 배낭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인기 코너, 모두가 기다리던 그 코너, 빅바디 가방을 펴러라. 오늘 저의 짐 65리터 가방에 꽉 채워서 왔고요. 배낭은 바흐 데이드림 65리터짜리 백팩이에요. 이렇게 전면 개방이 돼서 짐 싸기에 되게 굉장히 수월하고 그 밑에는 또 이렇게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 밑에도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위에 이제 그릇들 있고 하이드라 물팩 2리터짜리 찜기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냄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쿠커입니다. 조그만한 시에라 컵. 와 무겁습니다. 아이스도 가져왔고요. 쿠퍼 작은 거 1kg대 경량 헬리녹스 야전 침대를 가져왔어요. 캠토리 알파인 폴대예요. 이거는 미니멀먹스의 보조 폴대예요. 주전자 백컨트리의 실타프로 갖고 왔어요. 리오의 1인용 메쉬 텐트입니다. 야전 침대에 올려서 쓰려고 해요. 침낭은 꼴로르의 슬립 300입니다. 파우치 안에는 소품 버너도 있고 광부 랜턴도 있고요. 여기가 밤에 어둡습니다. 감성 랜턴. 가스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선풍기 드라이 타월입니다. 후레쉬 기능도 되고 모기 퇴치대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기 모기채도 가져왔어요. 루메나 제품이고요. 여기는 꼭 비가 아니더라도 나무에서 송충이가 진짜 많이 떨어지는 휴양림이에요. 머리에서 쪽쪽 송충이가 떨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타프 필수. 일단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타프를 쳤어요. 여기 데크가 되게 좁아가지고 세로로 치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 모양으로 쳤고 비가 만약에 오게 되더라도 약간 이렇게 내려서 치면 빗방울도 좀 덜 튀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를 좀 막아주는 방식으로 쳤습니다. 이렇게 더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폴대를 잘못 갖고 온 거예요. 저 똑같은 거 한 세트를 더 갖고 왔었어야 길이가 맞는데 여기를 좀 더 높이고 싶은데 이 폴대랑 이 폴대를 바꿀까? 이게 이렇게가 내리막이야. 아 근데 못 바꿔. 바꾸려면 또 다 빼서 텐션 다시 줘야 되고. 아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치니까 마음이 되게 든든한 게 아까도 막 송충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메쉬 텐트입니다.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게 쓸 수 있어요. 또 거꾸로 했어. 아 이게 위로해야 되는데. 아 몰라 몰라 못 바꿔 못 바꿔 못 바꿔요. Come on, let's ride this train. Come on. 백컨트리 실타프 아래에다가 1인용 메쉬 텐트 넣었고요. 비가 많이 왔었어서 바닥이 많이 축축하고 눅눅해가지고 야전 침대 위에다가 텐트 올렸고요. 제가 깜빡하고 오늘 매트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사실 침대 피기 약간 귀찮아서 그냥 잘까 했는데 어차피 매트를 안 갖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침대 바닥에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돗자리 깔았고 내부는 굉장히 관짝입니다. 정말 좁아요. 그리고 이게 침대 전용 텐트가 아니어서 그냥 어거지로 껴 맞췄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쳤었어도 여기 타프가 어느 정도 굉장히 크기가 있어서 충분히 비도 막아줄 수도 있고. 와 세상에 내 가방은 괜찮나? 아 너무 덥다. 너무 습해. 만발의 준비. 너무 습하고 더워요. 제가 저번 캠핑 때 뱀도 보고 왕진애도 보고 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 뱀 조심. 보호막을 치는 거야. 보호막을 안전하게 바닥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벌레들이 매트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개미들. 캠프도 사람인지라 캠핑은 좋아해도 벌레는 무섭습니다. 완벽해. 이제 빨리 맥주 먹자. 시원하게 아이스팩에 이렇게 데웠습니다. 너무 시원해. 짠! 숲속잔, 나무잔, 계곡잔. 아, 미쳤다. 아, 진짜 노동맥주입니다. 최고다. 오늘 오는 길부터 다사다난했어요. 상당히 멀고 힘들더라고요. 아, 너무 시원해. 지금 너무 시원하고 오랜만에 여기를 찾았는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좋다. 아, 너무 좋다. 여기 앉아있는데 계피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코를 찌릅니다. 찌르러. 확실히 좀 양옆에 모기향 피워놓고 이것도 걸어놓으니까 모기 안 물리는 것 같습니다. 더덕입니다. 부추전과 양파장, 양념 더덕까지. 잘 먹겠습니다. 와, 부추전 미쳤다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부추 진짜 많이 넣었더니 진짜 맛있어요. 양파 올려서. 양파장 너무 맛있어. 장난이 아니다 진짜. 순삭이다 순삭. 와, 맛있다. 역시 전에는 막걸리죠. 와. 바삭하고 진짜 맛있어요. 내리네요. 마침 와, 막걸리 전을 먹고 있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운치있습니다. 들기름에 볶은 3년 된 묵은지와 두부입니다. 두부김치 and 막걸리. 이걸 막걸리에 타면 조합이 좋다고 해서 달달한 두유. 어우, 걸쭉하다, 걸쭉해. 엄청 걸쭉해요. 달달한 두유 막걸리. 짠! 바닐라 아이스크림 들어간 것 같아. 진짜 달달하게 맛있어요. 아, 개곡물 소리, 빗소리. 너무 맛있어. 어떡해. 들기름 들어간 김치 먹을까 진짜 입맛 돌아요. 짠! 나면서 우도 땅콩 막걸리 맛도 나는 것 같아요. 계곡가 쪽으로 산책을 가보려고 합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비가 지금 살짝 그쳤어요. 저녁이 되니 이걸 해보겠습니다. 모기 매트 너무 정직하게 써있는 것 같아. 모기 매트!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강한 모드예요. 오늘 저녁은 부대찌개입니다. 김치. 와, 일단 라면 먼저. 와.
와우, 건대기 완전 많아요. 햄 봐요. 햄 진짜 많죠. 와, 다 내 술안주야. 너무 좋다. 아, 미쳤다. 기가 막히네요. 부대찌개엔 뭐다? 소주다. 짠! 찌개네! 찌개 소주 먹으니까 환상이네요. 자, 분위기 체크. 지금 이곳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부대찌개를 먹고 있고, 자, 여기는 어? 개난장판.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도시의 불빛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뻐요. 확실히 여름은 덥고 벌레 많고 여름 캠핑 힘들긴 한데 해가 되게 늦게 떨어진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해가 4시면 떨어져서 텐트 치고 나면 깜깜해지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또 벌레 없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짠! 역시 소주다. 원래는 플라이를 쉬고 자야 되는데 굳이 플라이 안 쳐도 그냥 시원하게 자면 좋을 것 같아요. 눅하다. 이렇게 누우면 저기에 야경도 보면서 잘 수 있습니다. 이 불을 끄면 더 잘 보일 것 같아. 와, 비가 많이 온다. 지금 누워있는데 도시 불빛이 진짜 예쁩니다. 새벽 내내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 돗자리가 타프 아래 났는데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튀어서 이렇게 고인 거예요, 다. 와, 세상에. 내 가방은 괜찮나? 제 침낭도 플라이를 안 씌우고 자서 물이 다 튀어가지고 플라이 안 씌운 거 너무 후회했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6시인데 비가 진짜 많이 와가지고 좀 깼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친 상태입니다. 밤새 진짜 얼굴에 물 다 튀기면서 잤어요. 여기까지 물이 다 튀더라고요. 그래서 침낭도 좀 젖고 장난 아니네요. 타프가 일자로 낮게 치다 보니까 엄청 물이 많이 튀더라고요. 철수가 1이네요. 앞에 물건이 다 젖어버리는 변수가 생겼어. 밤에 엄청 무서워서 이거 켜고 잤는데 지금 살짝 좀 그나마 그친 상태입니다. 맙소사. 아, 이게 뭐야. 다 젖었어.
바닥에 이렇게 쳐져서 이 바닥이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물이 더 많이 튀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모기향도 안 젖은 거 하나 남아서 겨우 폈습니다. 가방은 이렇게 옆에다 놨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조금 비가 여기는 들이쳤어. 여기 앞에만 이날리네요. 이쪽은 이렇게 내려서 타프 쳤더니 뒤쪽은 비가 많이 안 쳤어요. 저 앞에만 좀 난리네요 진짜. 난장판이다 난장판이야 진짜. 이렇게 길에도 다 젖었어. 내 선풍기.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이에요. 비가 그래도 좀 그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제 남은 부대찌개 많이 남았는데 제가 뚜껑 잘 덮어놔가지고 얘는 굉장히 무사합니다. 부대찌개 누룽지는 처음 먹어요. 누룽지를 넣었는데 고소합니다. 와, 저 문해가 장관입니다, 진짜. 와. 기차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긴 한데 지금 아직 7시도 안 된 시간이어서 근데 우중 철수는 하기 싫어서 지금 잠깐이라도 고쳤을 때 얼른 짐을 싸고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타프로 걷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와. 잘 머무르다 갑니다. 안녕.